센터에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자문 되어주시는 박태하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한 말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리실 보건소 박태하입니다. 창문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세요? 나무. 푸른 나무가 보이시나요? 네. 네. 지금은 푸르른 실록이 익어가는 6월입니다. 태백 씨는 지금 저 길 건너에 뭐가 보이죠? 장미. 아, 맞아요. 태백 씨는 지금 철루진 장미가 흐드러져서 막 달콤한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세요? 네. 예. 이렇게 예쁜 시간에 동료 지원과 당사자 보수교육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멀리 대구에서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배정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더불어 사는 힘까지 되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또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수고가 있어야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나른한 오후에 2시간이죠 오늘 교육이? 네. 예. 길지 않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 짧지도 않죠. 이 시간 동안 힘을 내어서 빈들의 만불처럼 가란 심령이 작은 나무 하나 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희망을 노래하는 일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인사말 역시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을 깨지 않으셨네요. 네. 교수님은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촛불 배정규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 설거지할 때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따로 집중해서 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재원심리상담센터라는 또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큰 이렇게 와닿는 것은 교수님은 평생을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우리 마음을 아는 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전파하시고 그래서 강의하시고 지식들을 다 알려주시고 돕고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박수로 한 명 부탁드립니다. 상담실장님 잠깐 맡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은이라고 합니다. 네, 상담실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원장 직책을 맡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을 지닌 이제 당사자와 가족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이 이제 오게 된 것은 제가 촬영을 네, 오늘 또 귀한 강의를 잘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됩니다. 예. 그래, 그, 아까 뭐,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대구에서 왔고요. 저는 이제 제 전공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인데 심리학 안에서 제 전공이 이쪽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우울증 이쪽 계통 이 심리학 안에서 이제 전공이어서 대학 마치고 저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3년 동안 이제 임상 수련을 했고요. 석사 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나서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돼서 25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하다가 조금 원래 정년 퇴직할 때가 안 됐는데 좀 일찍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대구에서 재은심리상담센터라고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는 강의들을 본격적으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유튜브에 촛불 배정규, 제 닉네임이 촛불이거든요. 그래서 뭐 배정규만 쳐도 되고 한데 하여튼 배정규만 치시든 또는 촛불 배정규라고 치시든 들어가서 보시면 동영상에 한 200편 가량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좀 비교적 다양하고요. 그 어떤 주제들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어디든지 강의 다닐 때 기본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가능하면 외부에 안 다니려고 해요. 옛날에 젊을 때는 외부에 많이 다녔는데 요즘에는 가능하면 이제 상담센터 일에 전념하고 교육도 거기에서 수강생들 모아서 교육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데 태백에 이제까지 오게 된 거는 이전에 한번 태백에 우리 직원분들이 그 연수회라고 해서 대구를 거쳐서 포항 쪽으로 한번 이렇게 시설들을 둘러보고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직원들이 다 함께 봉고차로 해가지고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에 와서 한 2시간, 3시간 교육을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직원분들이 오신 성의도 있고 해서 초청해 주시는데 저도 와야 되겠다 싶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와서 이래 보니까 그 분위기가 밝아요. 회원분들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어디 다니면서 그쪽에 정신보건센터든지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아는 제일 첫 번째가 무조건 얼굴 표정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얼굴 표정들이 밝고 얼굴 표정들이 웃는 얼굴이고 하면 그 센터는 일을 잘하고 있는 센터고 어디 가면 또 다 긴장되어 있고 탁탁하고 막 어두운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로 하여튼 직원분들도 그렇고 다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선순환적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강의 주제고 또 하나가 확고한 인생 목표.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을 그려놨죠. 하나가 지금 무너져가는 집을 그려놨고 하나는 아주 행복한 가정, 집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너무 병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말자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너무 병이라고 생각하고 병의 증상에만 집중하고 어떻게든 이걸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순간에 제 이야기가 인생이 시들시들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식물로 따지면 시들시들하게 됩니다. 인생이 흑백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총 천연색처럼 화려하고 식물로 따지면 파릇파릇하게 피어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이게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병이라고 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삶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지 앞으로 삶에서의 어떤 희망이 있는지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병을 치료하는 전체적인 과정 내지는 우리의 치료의 목표 이런 것을 저는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게 발병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병이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결국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사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우리 환자분들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으로 바꿀 것이냐 이게 우리 병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건물로 따지자면 무너져가는 집을 새로 이제 털어낼 때는 털어내고 보강할 때는 보강해서 완전히 새 집처럼 만드는 리모델링에 비유해서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건 결국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이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내지는 치료 또는 회복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라고 하지 않고 왜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는 보면은 약만 먹고
계속 꾸준히 약만 먹다가 보면은 결국 병이 나을 거다 생각해서 약만 먹고 다른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집에만 계신다든지 가족분들도 우리 환자분들 약 챙겨 먹이는 것만 신경 쓰고 딴 거는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약만 계속 먹다가 보면 병이 나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다른 요소들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보면 약은 안 먹고 병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 안 하려 하고 어쨌든지 약도 안 먹으려 하고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나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의 태도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고 약은 필수예요. 조현병이 있을 때, 조우증이 있을 때 약은 필수예요. 그래서 약 꾸준히 드셔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네 가지 요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 가지 요소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약물 복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죠. 이 병이 잘 낫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과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런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가족의 지원 중에서도 우리 가족분들이 결국은 우리 환자들을 정말 정성껏 보살피고 계시죠. 그 들어가는 돈도 다 감당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제 가족의 지원 중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게 정서적 지원이에요. 가족분들이 다른 건 다 잘해 주시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거를 좀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병이 애가 뭐 계속 병은 계속되고 거기에다가 금방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가족분들이 지켜보시기에 어떤 면에서는 지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지가 노력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분들도 때때로 속이 상하시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한편으로는 애를 윽박 지르는 거죠. 네가 좀 정신 차려서 좀 뭘 어떻게 해봐라 라고 한다든지 또 평소에 잘해 주시다가도 한 번씩 속이 상하시면 막 소리를 지르신다든지 네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애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해 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뭐를? 첫 번째로는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지금 뇌가 지금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는 거거든요. 약을 먹음으로 해서 뇌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가 지금 혼란돼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뇌를 안정을 시켜줘야 되고 그걸 제가 뇌를 기부스한다. 우리 팔 같은 거 다쳤을 때 기부스해서 한동안 기부스를 하고 있어야 뼈가 제대로 붙잖아요. 그것처럼 불안정한 뇌를 우리가 약을 먹어줘야 오랫동안 약을 먹어주면 기부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에서 자연 치유 효과로 이게 이제 다시 뇌의 균형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환자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불안한 거. 우리로 봐서는 보통 사람들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보통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안 하던 낯선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낯선 곳에 가야 된다든지 이러면 마 안 갈라 하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한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다독여서 진정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진정을 못 시켜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밖에 가더라도 늘 긴장되는 거죠. 사람들 만날 때도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족분들이 잘 다독여줘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나 늘 그런데 가족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온정주의 잘해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너무 온정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잉보호 과잉간섭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족분들이 다 챙겨줄라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가족분들이 다 간섭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최대 우리가 치료와 회복의 최대의 방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온정주의거든요. 우리 병을 치료할 때 환자한테 잘해준다는 건 어떤 거냐면 처음에 발병해서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면 한 몇 달 동안 한동안 지 혼자 어디를 가기가 힘들어하고 할 때는 그러니까 병이 발병하게 되면 애가 일시적으로 어린애처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어린애처럼 되면 한 몇 달 정도
내지는 길게 봐서 한 6개월, 아주 길게 봐서 한 1년 정도는 어린애 품에 안듯이 꼭 품에 안고, 그때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애를 다시 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는 다시 키우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지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가 알아서 하게끔 하나씩 하나씩 지한테 맡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 뜻을 물어보고 지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게 허용해주고, 요렇게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한테 맡겨줘서 한 몇 년쯤 지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거를 다 지가 알아서 하게끔 해야 돼요. 병원에 가는 것도 처음에 한 뭐 6개월, 1년 병원에 따라다니지만, 그 다음에 되면은 계속 병원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지가 이제 혼자 다닐만 하면은 그때 대해서는 이제 혼자 갔다 오라고 자꾸 혼자 보내고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서 가족분들이 의사선생님하고 의논할 게 있으면 따로 병원에 예약을 따로 잡아서 당사자 갈 때 따라가지 말고 따로 가서 의사선생님 만나고 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인이니까 혼자서 자기가 병원도 다니고 혼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혼자서 다니게 하고 어디든지 가는 게 혼자서 다니게 고래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족분들이 아무튼 이 정서적으로 잘 안정시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분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이 이러한 사회적 지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필요한 도움을 어떻게든 여기저기에서 받아야지 돼요. 받아야 될 도움은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지원이 되는 바탕에. 그래,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비유해서 어떻게 그렸느냐 하면, 약물 복용과 가족의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제 딴에는 마치 건물로 따지면 지하층처럼 그린다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가족이 지원해준다든지 사회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밑바탕이 돼서 그 토대 위에서 나머지 세 가지는 사실은 이건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당사자가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첫 번째가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입니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증상 관리예요. 자기 증상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자기 증상을 자기가 잘 알아차리고 자기 증상을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불안하다고 해서 막 너무 아무데도 안 나가고 이럴 게 아니라,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될 때가 있으면 가야지 되고, 그 다음에 화가 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이래서는 안 되고, 화가 나더라도 내가 내 화난 마음을 스스로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증상에 휘둘리게 되면, 본인이 증상에 휘둘리게 되면은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에 오만 사람이 다 괴롭거든요. 가족도 괴롭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기가 쭉 가면서 병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없어진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증상은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약을 계속 꾸준히 먹어도 환청 계속 늘릴 수도 있어요. 약 먹고 환청이 떨어져 주면 다행인데, 열에 8명은 약 먹고 환청이 떨어져 주지만 열에 2명은 환청이 계속 들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환청 있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포자기로 살 거냐? 환청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환청이 나한테 욕을 해대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불쾌하고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 있으면 해야지 되고 등등, 환청 니야 짓거려라, 나는 뭐 그냥 내 일할란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청도 그렇고 다른 모든 종류의 증상이 다 그런데, 불안도 그렇고, 내가 불안하다 해서 거기에 막 절절절절 매서 하루하루 생활을, 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인생이 완전히 헛 가는 거예요.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확고한 인생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간다 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자기의 증상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증상을 스스로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증상을 잘 관리하려고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알아야 돼요. 다 이 병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병이 다시 가라앉거든요. 우리가 붓기가 부었다가 빠졌다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있으면 부었다가 스트레스가 없으면 가라앉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게 스트레스인가를 스스로 잘 파악을 해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잘 피할 줄 알아야지 돼요. 하나는. 또 하나는 그 스트레스 상황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자기가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걸 내가 현명하게 잘 풀어서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못 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 스트레스를 내가 알아서 잘 풀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기관리. 위기관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재발할 위험이 생겼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 상황이 있는데 특히 많은 게 재발의 위험이죠. 이거 사실 위기관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재발하려고 할 때 보면은 스스로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요새 좀 마음이 전에보다 많이 불안하다. 전에보다 어떤 게 전에 좀 뭔가 좀 소리가 다시 들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안 좋다 싶을 때 일시적으로 약을 증량시켜버리면 돼요. 일시적으로. 크게 봐서 위기관리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은 약을 증량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항상 병원에서 비상약 처방 받아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조금 상태가 안 좋다 할 때는 비상약을 드시라 하는 거예요. 추가로 먹는 약에다가. 근데 비상약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먹고 있는 약을 하루에 두 복 먹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한 3일 정도만 하루에 두 복 먹으면 돼요. 그리고 병원에 진료 예약해서 진료 보러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한 3일만 약을 좀 높여서 드시고, 하나는 약 높여야지 되고, 또 하나는 잠을 무조건 하고 푹자야 돼요. 위기시에 재발하려고 할 때는. 이건 본인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무조건 하고 푹 재워야 돼요. 잠을 못 잔다? 수면제라도 먹여서 강제로라도 자야 돼요. 위기시에는. 잠 푹 자야 돼요. 잠을 푹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스트레스. 혹시라도 야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게 뭐가 있나?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게 뭐가 있나? 해서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야지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고. 어쨌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되고. 요렇게 한 3일만 그렇게 해주면 싹 올라가다 말고 탁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확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스스로가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 관리의 노하우를 잘 알아서 위기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아무튼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증상 관리인데 자기가 자신의 증상을 잘 관리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당사자 본인한테 있는 거죠. 자기 병이니까 자기가 사실은 제일 잘 알아요. 또 제일 잘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병과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해나가야 되는 일인데 이걸 이제 당사자 스스로가 처음에 잘 못할 때 옆에서 가족들이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거죠. 자기가 증상 올라올 때 잘 감당해낼 수 있게끔 옆에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분들도 이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시고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가 있는데 이건 당사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될 몫입니다. 이 이야기고. 그럼 이렇게 일단 이제 증상을 관리해서 어느 정도 증상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맨날 모든 게 이제 병 핑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분들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애가 좀 뭐 하려면 네 지금 혹시라도 재발할까 봐 지금 좀 있다가 좀 이따 취직이라도 하려면 혹시나 재발할까 싶어서 아, 그 무리가 안 되겠나 해서 자꾸 말리고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태도예요. 재발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도전을 해야지 돼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나치게 재발이 무서워서 지나치게 자꾸만 주저앉히는 요게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온정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발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뭐라 그러나 정말로 빌빌대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각오로 가셔야 돼요. 한 번 재발하고 두 번 재발하는 거 정도 재발할 수 있다. 재발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지. 이 각오로 가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어찌됐건, 자, 당사자분들도, 자, 자신의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하면 그 다음에 집에만 맨날 있고 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생활이 어떻게 하면 선순환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탕 위에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 인생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이걸 잡아서 그 길로 이제 가야지 되는데, 아무튼 요렇게 이야기하는 게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제가 계속하는 이야기의 전체 골자예요. 제가 아까 제가 유튜브 한 200편 가량 올려놨습니다. 그 유튜브가 사실은 다 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떤 때는 이 이야기와 어떤 때는 저 이야기하고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요 중에 특히 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제가 선순환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이 병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병을 단순히 병이다. 아, 이게 그럼 왜 병이 생겼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발병 전에 아무 일도 없이 정말로 멀쩡했느냐. 멀쩡하다가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듯이 어느 날 갑자기 퍽 쓰러지듯이 이렇게 해서 발병이 된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들 다들 되짚어보시라는 거예요. 발병하기 전에 적어도 몇 달 전부터, 몇 달 전도 보통 없어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인식하는 거는 야가 발병하기야 몇 달 전부터 뭐가 살살 좀 안 좋더라. 부모님들은 요래 말씀하시는데 당사자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달 전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벌써 횟수가 많이 됐어요. 친구 관계가 뭐가 어려웠다든지 학교에 공부하는데 뭐가 어려웠다든지 또 자기 나름대로 집에만 있으면 뭐 부모님한테 어떤 게 불편했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뭔가가 불편해서 항상 문제가 시작될 때 제일 처음에는 불안부터 시작이 돼요.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안 편하고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학교에 가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자꾸 겉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불안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대처를 하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뜻대로 안 되면 우울이 와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도 안 갈라 하고 뭐도 안 하려고 이제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시기쯤에 이제 부모님들이 눈치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도 눈치 못 채고 애가 학교 안 갈라 그러면은 막 혼만 내고 억지로 학교 보내고 이러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드디어 지가 감당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환청을 듣기 시작하고 망상 이야기를 하고 헛소리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그때야 이제 부모님들은 화들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애를 병원에 데려가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다들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얘가 환청 듣는 게 문제니까 환청만 없어지면 된다. 망상이 생겨서 헛소리를 막 짓거려대니까 그것만 생각이 바로 잡으면 된다 이 생각을 하는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청 들리는 거 없앴다고 망상 없앴다고 문제 다 끝난 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원래 발병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이걸 우리가 미해결 과제라 하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살면서 어차피 또 다시 탈락이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병이 발병했다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단지 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하 내가 발병 전부터 뭔가 나한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구나. 사회생활 해나가면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뭐가 있었구나. 그게 뭐지? 그걸 발견해서 해결하려고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비유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의하다 말고 갑자기 쓰러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막 이제 응급처치하고 뭐 링겔 맞고 등등 해서 다시 제정신 차렸다고요. 뭐 걸어보니까 아무 이상 없고 그 다시 걷고 그런 응급실 나와가지고 아 나 이제 아무 이상 없어 이제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고 과연 이게 괜찮아진 거냐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겠느냐고요.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라 하면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하고 다 해서 제정신을 다시 의식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건강검진 해야 될 거잖아요. 도대체 몸에 뭔 탈이 있었길래 갑자기 쓰러졌지? 이렇게 해서 이 몸에 뭐가 탈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까지 제가 예를 들어 술, 담배를 즐겼다 하면 아, 이제 술도 자제해야 되고 담배도 이제 자제해야 되겠다. 부터 시작해서 음식도 맵고 짠 음식 좋아하고 이랬다
하면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음식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운동도 전혀 안 하고 지냈다. 아 이제 운동 좀 해서 이제 체력도 키우고 몸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녀야 뒤에 다시 안 쓰러지는 거지. 맞잖아요. 내가 제정신 차렸다고 해서 또 옛날식으로 막 생활해버리면 가다가 또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청 있다, 망상 있다 등등등등 이런 것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특히나 늘 이야기하잖아요. 삶에서 뭔지 모르지만 늘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특히 뭐를 불안해하느냐. 한결같이 사실은 다 대인관계가 불안해요. 불편하고. 왠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현병이다. 특히나 조현병 지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가 사람들만 만나면 이유 없이 불편해요. 진짜 친한 사람들 빼놓고는 사람들 만나면 불편하고 사람들 그 많은 데는 안 가고 싶고 등등 이런 게 이제 사회생활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이제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고 불편한지를 알아채서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걸 연구하셔서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발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발병 전부터 이미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었다. 악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특성과 환경이 잘 안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사실은 좋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강의 때 이런 걸 하는데 우리 당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애가 착했다. 착한 우리 조현병 지닌 사람들, 조울증 지닌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에요. 안 착하면 이 병 안 걸려요. 무슨 말이냐? 불만 있고 할 때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들 들고 패고 집에서 부모님하고 뜨담 맞는다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가출하고 차라리 가출하는 애들은 이런 조현병, 조울증 이런 거 발병 안 합니다 이야기예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가출하고 집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집에 생태 부리고 학교 가서 아들 들고 패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지 다들 보면은 이쪽 있는 사람들은 기본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착하다는 게 뭐냐 하면 비주장적이라는 거예요. 비표현적이고 너무 많이 참는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고 양보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예요. 기본적으로 겁도 많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고 평화주의자고 그 다음에 진실성의 욕구가 강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나만 거짓말 못하는 게 아니라 남이 거짓말하면 내가 불편해요 그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품성을 많이 지닌 사람들인데 불행히도 이게 우리 현대사회하고 안 맞는 데가 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것, 빠른 빨리빨리 고 엄청나게 경쟁적인 사회예요. 남이 그래서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간에 내가 빨리 앞서가야 되고 내가 이겨야지 되고 이런 경쟁적인 사회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당사자를 또 빨리빨리가 잘 안 되거든요. 왜? 우리 당사자를 꼼꼼하고 철저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되고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데 가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경쟁적인 데 가면 잘 안 맞아요. 분위기가 화목한 데 가야 직장 같은 데 가더라도 분위기가 화목한 직장이라 일을 잘하지 서로 분위기 살벌하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사자들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이 결국은 이 환경과의 사이에서 자칫 잘못하면 악순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시작해서 악순환이 시작이 되었다가 드디어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병을 하고 나면 자칫하면 그 다음부터 악순환이 더 많이 가속화돼요. 어떤 면에서 자 이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이제 집에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심심하면 이제 환자 취급을 한다고요. 이제는 뭐 하나 할라 해도 못하게 하고 또 조금 힘들거나 뭐하거나 뭐하면 잘못하면은 강제 입원, 비자 입원 당하고 이제 삶이 그야말로 내 뜻대로 더더욱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 그래서 아무튼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 상당수 경우에 지금 보면은 만약에 그래도 여기 이렇게 센터에 나와서 교육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스로 움직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이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집에만 틀어박혀서 꼼짝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세상살이에 자포자기하고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악순환이 계속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 병이 낫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에 브레이크를 밟고 악순환을 멈춰야 그 다음 선순환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갈 거냐, 이걸 이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 자, 내가 선순환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하루하루의 생활이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인데, 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건강한 습관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욕구 충족적인 생활 습관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바로 지난주인가 바로 얼마 전에 유튜브에 총 6편으로 해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 편이 한 20분 내지 30분 분량쯤 돼요. 6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아, 강의 들어보니까 그거 좀 들을만 하더라 하면 댁에서 유튜브로, 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촛불 배정규 검색해서 요 번호 써놨잖아요. 327번부터 저는 제 거 올릴 때 촛불 추천해서, 촛불 추천해서 몇 번 번호를 쭉 붙여요. 그래서 요게 가장 최근에 올린 건데 요러고 있거든요. 요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아니면 번호를 잘 모르시겠으면, 예를 들어서 촛불 해놓고 선순환적 생활습관 치면은 이게 탁 튀어 올라올 거예요.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요 총 6편으로 나누어서 강의했던, 얼마 전에 요 선순환적 생활습관만 가지고 제가 대구에서 저한테 교육받는 분들한테 4시간을 강의했던 거예요. 그 4시간 강의했던 거를 좀 잘라서 그중 그걸 한 100분 분량 정도로 해서 6편으로 나누어서 올렸던 거거든요. 그건데 이제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다시 강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고 욕구 충족적인 생활 습관인데, 우리 당사자분들의 회복 수기에 보면, 내지는 우리 당사자분들의 경험담에서, 자, 다시 일어서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뭐냐? 자, 이 병을 잘 극복하고 잘 일어서신 분들 대상으로 면담을 해보면, 내지는 그분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운동. 운동은 무조건 도움됩니다 하는 거예요. 운동은. 그래서 기본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 산책한다, 1시간 산책한다, 대다수가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산책하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족분들이 함께 산책을 해요. 그래서 함께 한 30분 산책한다, 1시간 산책한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산책에 재미를 붙이면 매일 1시간씩 산책한다든지 또는 2시간씩 산책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산책에 완전히 재미 붙여가지고 하루 4시간, 5시간씩 산책만 하면서 몇 년을 지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도움되는 일이에요. 어찌됐건 산책하는 거 도움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산책 이외에 어떤 종류의 운동에도, 운동은 다 도움됩니다. 그게 뭔지는 구분이 없어요. 태권도를 해도 좋고, 유도를 해도 좋고, 또는 뭐 에어로빅도 좋고, 요가도 좋고, 마라톤도 좋고, 배드민턴, 뭐 뭐든지 다 좋아요. 운동은 무조건 하고 병 났는데 도움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초기 단계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좀 뭐라도 좀 해봐야 안 되겠나라고 할 때 운동을 하는 게 첫 출발로서 매우 좋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종교.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 바짝 엎드림으로써,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그게 내가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는 분들 많아요. 종교는 어느 종교나 관계가 없어요. 기독교도 괜찮고, 천주교,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등등, 이 종교를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신앙이 딱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신앙이 확고한 사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하지 않아요. 불안해도 내가 전부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면 그게 도움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생활한다는 거는 정기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이런 모임에 계속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또 이런 모임에 참석하면 자기가 어떤 역할인가를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있으면서도 성경책이면 성경책, 또는 불경이면 불경, 꾸준히 읽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운동과 종교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흔히 언급하는 게 뭐냐면 글쓰기, 일기 쓰기 도움이 되고, 뭐 기록하고 메모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거 도움되고, 그 다음 표현적 글쓰기라고 있어요. 요거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뒤에. 그 다음 감사일기라고, 요거 전부 다 인터넷에 표현적 글쓰기 검색하면 나와요. 감사일기 검색하면
면 나와요. 이런 방법 다 도움됩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학이 좋아서 허구한 날 수학 공부하는 애들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당사자들 중에. 당사자들이 책 못 읽는 거 아니에요.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책 많이 읽는 당사자들도 있고,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공부 많이 하는 당사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 읽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게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활동 많이 하죠. 우리 시 쓰는 거 좋아해서 시 쓰는 분들 있잖아요. 시 쓰는 거, 수필 쓰는 분들, 소설 쓰는 분들, 이거 다 도움돼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시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음악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우리 노래 듣는 거 다들 좋아해서 하루 종일 노래 듣는 분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계속 노래방에서 몇 년씩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악기 연주하는 거 좋아해서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곡하는 거 좋아해서 정말 작곡하는데 재능을 지닌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참 답답한 게 방에서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저는 참 답답한 게 하다못해 기타라도 하나 취미가 붙어서 하루 종일 기타만 치고 좀 살아도 나중에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래도 이런 자리에 나오면 자 기타라도 좀 한 곡씩 쳐줄 수 있고, 친구 집에 놀러 가도 기타라도 쳐줄 수, 혼자서도 기타 치는 재미라도 있고, 그래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다음 미술활동 좋아해서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분들,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 각종 공예활동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다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보는 거 좋아해서 계속 보고 인터넷 검색하는 거, 이거 다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의 교류활동, 인터넷상에서의 여러 우리 당사자들 카페 있잖아요. 이런 카페 활동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도움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 여행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조현병에서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조울증 있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운전해야지 돼요. 저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집에서만 이래 있지 말고 운전이라도 배우십시오. 운전 배우면 그거 처음에 무료하게 집에 있는 것보다 운전 배워서 운전 면허증을 따면, 사람이 뭐든지 그러지만 면허증 자격증 따면 자부심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사자들은 다 운전 면허 따라고 권해요. 그리고 집의 형편에 따라서 차 사줄 수 있는 집은 차 사주십시오. 차를 사주는 순간에 애 인생이 바뀌어요.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야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똑같이 운동을 하나 배우겠다, 뭘 하나 배우겠다 해도 훨씬 더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배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조현병 있다, 조울증 있다 해서 계속 운전도 하면 안 된다, 뭐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고, 뭐든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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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청소해서 좋아진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다음 막노동. 막노동 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단순 작업. 우리 뭐 조립하고 하는 거. 이것도 취미 붙여서 이걸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우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다. 뭐 커피숍 아르바이트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학교 다니는 거, 학업, 취업, 이건 뭐 당연히 이건 무조건 좋아지게 돼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이죠. 자, 그 이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결심하기. 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 생활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심하기. 그다음 이제 관찰과 기록. 관찰과 기록, 자기 잘 관찰하고 기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목만 읽을게요.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자기 이야기를 남들한테 누군가한테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주장훈련, 그 다음 감사훈련, 자비명상, 마음챙김명상, 마음공부, 그 다음 심리상담, 자서전쓰기, 대중강연하기,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요거는 제가 동영상 올려놨어요. 촛불배 정규해서 선순환을 촉진하는 방법 치면 요거 찾아보실 수 있어요. 2강 확고한 삶의 목표에서, 자, 앞에 보였던 곧 약물 복용 플러스 4가지 요소에서 삶의 목표인데, 이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서는 안정, 아까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됩니다 했잖아요. 밑에서는 안정을 시켜줘야 되고 위에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아래 위로 이걸 딱 잡아주고 나면은 그 다음엔 아무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가진다는 거예요. 크게 방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확고한, 그래서도 아까 신앙이 도움이 된다는 것도 그건데, 신앙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는 순간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이 마음이 안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일어서서 다시 가요. 그래서 신앙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들어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내가 뭔가 하겠다는 이게 딱 들어오든지, 자, 이게 확고한 삶의 목표까지 아니라도 목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도 이런 자리에 와요. 와서 자기가 앉아 들어요. 그때부터는. 그 불안을 견뎌내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야기고. 결국 목표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수용. 수용이라고 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내가 별 볼 일 없으면 별 볼 일 없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옛날엔 내가 괜찮은 놈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별 볼 일 없다. 내가 이러이런 걸 힘들어한다 하면 이러이런 걸 힘들어하는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지금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욕구를 탐색해야 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하고 싶은 게 뭐지? 처음에 이게 잘 빨리 발견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기심을 느끼는 데마다 자꾸 가보고 시도를 해봐야 되죠. 안 해보고 몰라요. 머릿속에서는 안 나와요. 흔히 내가 머릿속으로는 나는 남들 도와주는 걸 좋아해. 나는 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 봉사하러 갔다가 반나절 만에 도망쳐 나와요. 해보니까 와, 감당을 못하겠네. 우리 장애인들 뭐 좀 도와주려고 애들 좀 도와주려고 어디 갔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봐야 알아요. 뭐든지 해봐야 아는데 내가 하루 오래도 다닐 필요 없어요. 내가 딱 나하고 맞는 데는 한 번 두 번만 가보면 대번에 알아요. 내가 다음 날 되면 거기 또 가고 싶으면 거기는 나하고 잘 맞는데, 가기 싫으면 안 맞는데고. 자, 그래서 어디든지 세상 밖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발견하러 다니셔야 돼요. 욕구 탐색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욕구 탐색은 머릿속으로만 안 됩니다. 이야기예요.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검증해야 내가 내 욕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타도 만져보기 전에 내가 기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타 누구 주변에 있는 사람 나도 한번 쳐보자고 만져서 하루 이틀 해봤더니 재미가 있는 사람은 하루 이틀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기타 치고 싶어요. 재미가 없는 사람은 몇 날 며칠 했더니 아, 뭐 별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악기도 그렇고 이 악기 저 악기 저 악기 악기도 이것저것 만져봐야 되고 오늘 제가 거기 보면 선순환 방법 12가지인가 해서 뒤에 써놨잖아요. 저것도 하나씩 그냥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오 이거 하니까 좋으네. 그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나한테 맞는 방법 하나만 찾아내면 거기에서 문제는 풀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를 찾아내면 그때부터 선순환이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어찌됐건 자기 욕구를 탐색해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 비전을 수립하는데 목표, 먼 미래의 목표도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나중에 되면 1년 뒤의 목표는 석 달 뒤 되면 또 바뀔 수 있어요. 이건 잠정적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결국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단기적인 목표. 요번 한 달 어떻게 살 거냐. 이건 무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번 일주일 어떻게 살 거냐.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거냐. 긴 목표까지는 필요 없어요. 요번 한 달. 한 달 목표 잡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번 한 달. 내가 뭐 해보겠다. 자,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도 돼요.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목표로 잡으면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 이제 보면은, 아무튼 무너지는 단계가 있고 다시 일어서는 단계가 있는데 다시 일어서는 단계의 마지막 단계가 권익옹호 단계라고 해서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당사자들이 나중에 자기 병을 잘 극복하면 그렇게 되는 당사자들이 많다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동료지원가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동료지원가가 법적으로 제도화가 안 돼서 이제 그런 게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법적인 제도는 아니라도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이제 동료지원가를 양성하겠다고 동료지원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 과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들을 쭉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동료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 센터의 직원분들도 그렇고 가족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이렇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많은 쪽에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제 하는 이야기 우리 당사자들은 20대 전후에 발병해서 10년 세월, 20년 세월, 30년 세월을 정신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대한 다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정신병원에 대해서 무죄됐거나 지식이 바삭하단 말이에요. 전문가들 모르는 거 억수로 많이 알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전문가들이 아는 지식이 조금만 보강되면 사실은 충분히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후로는 이제 전문가들도 이런 우리 당사자들 활용을 많이 하려 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분들도 역시 노하우가 많아요. 10년, 20년, 30년 겪은 가족분들도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해요. 함께 그분들의 지식을 활용해서 일을 하려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외국의 연구 같은 것도 보면은 가정 방문 들어가서 집에 짱 박혀 있는 사람들 땡겨서 센터 나오게 할 때 첫 6개월간의 성과가 당사자들이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보다 당사자들이 들어가는 게 훨씬 센터에 잘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센터에 유지하게 만들고 첫 6개월 그 뒤로는 전문가들의 실적이 더 나을지 모르지만 첫 6개월 동안에 정신재활센터에 나오게 하고 정신재활센터를 다니게 만드는 데에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전문가보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지원가들의 활동이 더 성과가 크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고생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다른 환자들, 다른 많은 가족들, 다른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제가 확고한 목표라고 했는데 이 확고한 목표를 꼭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데 매이지 마시고, 돈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또 내가 그거 잘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연히 저절로 따라오기도 하고, 또는 뭐 끝끝내 돈 안 따라와서 끝끝내 갔다가 봉사만 하고 죽어야 되기도 하고, 그건 자기 복이에요. 지금 와서 돈을 따라가려고 인생의 목표를 잡지 말고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특히나 이런 정신장애 쪽으로 내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방법은 많아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일단 인터넷 검색에서 도대체 동료들, 이 병을 겪은 당사자들이 나와서 무슨 소리 하는가, 제 볼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4, 50명 정도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 보다 보면 비슷한 거 띄워주거든요. 띄워주니까 들어보다 보면 쭉 줄줄이 보실 수 있는데, 한 4, 50명 쭉 보시다 보면은, 와, 인마를 참 희한하게 사네. 집이 병하는 게 뭐 무슨 자랑이라고 온 사방에 저렇게 떠들고 다니나. 근데 그렇게 온 사방에 떠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남들 도와주겠다고, 내지는 그걸로 이제 수입 창출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남은 인생을 이대로만 맨날 그냥 살다 죽으면 한편 재미가 좀 덜 하잖아요. 이제 살만은 하겠지만 살만한 걸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좀 재미나게 이왕 좀 한바탕 좀 놀다가 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힘 합쳐서 좀 으쌰으쌰도 좀 해보고 그러다 살아야 좀 나중에 돼서 재미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한번 내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하고 마음을 먹고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요 이야기는 제가 항상 끝낼 때, 강의 끝낼 때 하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이제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우리 당사자들은 병 때문에라고 핑계대지 말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둬야 됩니다. 병이 있거나 말거나 간에 관계없이 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이 자세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내 자식 하나 어떻게 낫게 할까, 내 자식 하나 어떻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너무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발 제 이야기가 대등한 입장에서 경청하고 함께 협력하는, 당사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정말 끝까지 잘 들어주신 우리 당사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